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항스틸야드에 가서 포항과 오늘은 K리그 대한민국의 축구리그 K리그. K리그에서 제일 명성 있는 팀은 어딜까요? 울산 HD, 수원 삼성. 이번 시간에는 강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K리그의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포항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1973년 포항제철 축구단을 시작으로 창단 후 50년이 지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축구팀 포항 스틸러스. 포항 스틸러스는 연고지인 포항과 철을 의미하는 스틸러스를 붙여 포항 스틸러스라는 팀이 탄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철강에서 포스코가 후원하는 팀이자 주말 경기에 대한민국 군인 해병대가 방문하는 포항 스틸러스. 이회택, 최순호, 박태하, 홍명보, 황선호, 이동국 전 선수님 등 대한민국 축구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이곳 포항 스틸러스에서 활약을 하였고 1983년에 시작된 K리그에서의 5번의 우승과 5번의 준우승을 거두었고 아시아 클럽 챔피언십에서 2번의 우승과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거두었는데요. 인구 50만 명의 도시 포항, 경북 최대의 도시 포항, 포스코의 도시, 그리고 동해안의 도시 포항 이곳을 방문하였답니다. 완전히 저거 서서가 거꾸로 가야 되나 저기는? 네, 제 죽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어렵다. 저쪽에서 사진 찍어야 바다로 나오지. 네. 가자. 포항 스틸러스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바로 스틸야드 경기장.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산물 포항 스틸야드. 포항 스틸야드는 대한민국이 1986 피파 월드컵 멕시코와 1990 피파 월드컵 이탈리아 본선에 연속 진출하면서
월드컵 진출 통산 횟수가 3회를 넘긴 아시아의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축구 전용 구장 하나 없는 나라가 월드컵에 나온다 라며 한국 축구를 조롱받았습니다. 맘마미야! 이에 자극을 받은 전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 겸 포철 아텀축구단주님은 포항축구팀의 구장이자 축구 전용 구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리스나 틱톡에서 뜨고 있는 포항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항구이며 동해안의 주요 항구 중 하나로 물류 및 어업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포항항은 포스코 제철소와의 건조선 덕분에 철강 제품의 수출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스틸러스의 유스 시스템 포철고는 포스코가 설립한 학교로서 라이언킹 이동국 전 선수가 활약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노버 96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현주 선수도 이곳 출신이라고 합니다. 한편 여러분, 승리의 목소리로 킥오프 카운트다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잠깐, 아직 K리그 룰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립니다. K리그는 K리그 1과 K리그 2가 있고 K리그 1에서는 12개의 팀이 속해 있답니다. 총 38경기를 치르지만 먼저 11개의 팀과 3게임씩 치릅니다. 그래서 33게임을 먼저 치르고 그 성적에 따라서 챔피언십 라운드와 강등 라운드를 각각 6개 팀으로 나눈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십 속해 있는 팀은 먼저 울산 HD, 강원 FC, 김천상무, 포항스틸러스, FC 서울, 수원 FC. 이 팀들은 각 팀당 5게임씩 가지게 되고 최종 점수로 K리그 우승자를 가리게 되고 순위에 따라 ACL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은 울산 HD, 포항스틸러스, 광주 FC가 1, 2, 3위를 하면서 현재 2, 4, 2호 ACL이 경기에 참가하고 있죠. 그리고 하위 강등 라운드에는 광주, 제주, 대구, 대전, 전북, 인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라운드 38라운드에서 최하위 12위를 하게 될 경우 K2로 바로 강등하게 되고 11위는 K2 2팀과 그리고 10위는 K2 플레이오프 팀 중 한 팀과 홈앤어웨이 플레이오프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K리그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전북과 수원 삼성이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붙는 시나리오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지역 팬분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든 경기겠죠.
6번 중경호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